자, 그러면은 하기 전에 우리는 하는 거 줄긋기 연습 한번 하고 꼭 들어가 보자. 일단 아까 선생님 튜닝을 해줬으니까 A 음을 한번 맞춰보자. 선생님 소리를 한번 듣고. 오케이. 다 같이 A 네 박자로 천천히 가보세요. 하나, 둘, 셋. 올림할. 자, 우리 지훈이 우리 늘 하는 자세 있잖아. 이쁜 자세, 옳지, 바이올린 할 때. 그렇지. 응. 그러면은 각 하나로 해서 G 줄에서 하고 그다음에 D 줄, A 줄, E 줄 차례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중간 middle bow 중간 할 만석에 엄마도 마찬가지. 옳지. 이쪽 해보자. 지금 할 좋아. 신경 쓰고 하니까 할 끝이 흐트러지지 않지. 우리가 연주할 때팔 뒤꿈치를 빼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항상 연주를 이렇게 바로 가야 돼. 팔 뒤꿈치 빼지 말고. 우리 지훈아, 요 손가락 끝은 어떻게 새끼손가락은 살짝 구부려 둥글게. 그렇지. 터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A줄 한번 가볼게요. 그다음요. 붙이고 옳지. 예, 엄마도 각도 좋아요. 자, 바이올린 할때이 엄지가 지금 엄마는 너무 내려갔거든. 보통 사람들이 올라와서 문제예요. 많이 올라와서 문제인데 이렇게 너무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 엄지는 나란히 지판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보일 듯만 또 올라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내려갔네. 조금만 올려봐. 한번 지금 악기 한번 잡아보고. 엄지 옳지. 이 손목이 제가 늘 그랬죠. 지금 지훈이 좋거든. 손목이 너무 꺾어진다든지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요 엄지 여기 손가락이 그렇죠. 이렇게 조금 보이게. 좋아요. 자, A줄만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예. 예, 그다음 뭐요? 붙이고. 집에서도 연습할 때 그냥 줄긋기로 네 박자로 무조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각 조에서 각 줄에서 음계 연습하면은 이 음정도 익숙해지고 그렇게 연습하면 좋아요. 예전 인사부터 촬영 경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